그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한 방법으로서 컴퓨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한테 정직해서 컴퓨터는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아서 내가 원을 다해 그러면 컴퓨터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한테는 자, 첫 번에 1을 줄 테니까 걔를 곱하기 1을 하고 그 다음에 걔가 사용자한테 값을 입력받아서 돈을 물어봐서 그 값이 얼마 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논리를 꼬치꼬치 알려줘야지 컴퓨터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기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누구나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하는 사고를 배양할 수 좋은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잘안 돌면 대부분의 잘못은 처음에 논리가 잘못된 겁니다. 처음에 어떻게 지령을 했는데 컴퓨터는 하라는 데 했지 에러가 팍팍 뜨면 아 이거 왜 그렇지 컴퓨터 잘못이 이런 것보다는 걔가 어떻게 지령을 받았는가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할수 있는 사고폭을 넓힐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구글 어스 알죠 여러분 그죠? 그거 보면 딴 나라 막 보잖아요 그죠? 북한도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는데 옛날에는 도서관에 와야지 사진 보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그죠? 앨범을 찾아봐야 지금은 다 온라인에 올라가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다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고폭을 넓힐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 아이언맨 같은 게 그냥 공상과학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런 사람의 힘을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시대에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 그래, 근데 중요한 부분이 결국 뭐냐면 시대적으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그런 자체는 뭐냐면 할수 있는 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 일단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하에서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논리와 창의적 사고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는 이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약간의 C, 약간의 C, 약간의 파이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네. 조금, 약간의 C, 조금 더 파이썬, 그 다음에 조금 매크로, 이런, 언어들을 해볼 텐데, 요걸 이제 5주 동안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가 하고, 얘를 이런 프로젝트에도 반영을 해서 해보는 도구로서 쓸수 있도록 해보기 때문에, 요건 하나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인데,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출발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융통성 컴퓨터에다가 재밌는 일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웹으로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가져왔거든요. 이제 왜 프로그램을 하는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럼 여러분은 태권브이를 압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만화를 봤어요. 옛날 만화인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봤죠? 옛날 만화를 본 건가요? 보면, 여기,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에 뭐, 잘안 보이죠, 그죠? 태권브이 초기 버전 되어 있는데, 눈에서는 레이저 빔이 나오고, 여기에는 전압기가 되어 있고, 광자력 V빔이 있고, 축전지 탱크가 있고, 미사일 장착기가 있고, 수소 에너지 재생기가 있고, 무릎 관절, 에너지 전달관, 역분사 장치로 되어 있죠, 그죠? 아마 글자 안 보일 텐데, 이런 것들이, 장치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마징가 Z 있죠? 그 마징가 Z 어렸을 때 제가 봤었는데, 그럼 노래가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노래 알죠? 뭐, 무쇠로 만든 사람, 들어봤어요? 예, 네, 무쇠로 만든 사람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무쇠가 무지 튼튼한 건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기술 시간에, 여러분 기술을 배워요? 예, 네, 기술 시간에 이제 각종 금속에 대해 성질을 배우는데, 뭐, 티타늄, 뭐, 아니면 뭐, 주철, 이런 배우다가 주철 해놓고, 다른 말로 무쇠라고도 하기도 한다. 이게 또 나오는 거래요. 그 나오면서 이제 그 밑에 주철의 특징 하면서 딱 나오는 게잘 깨진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아니, 초등학교 때 봤던 그 태권브이는 분명히 무쇠로 만들어서 되게 튼튼하고, 다른 로봇과 싸워서 깨지지도 않고 이랬는데, 중학교 때 배운 걸 보면 주철은 탄소 양이 많기 때문에 튼튼하긴 하나,
부딪히면 바로 깨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태권 그 마징가 이탈 이런 것들을 부서진 걸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사람처럼 밑에 좀 상처 좀 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상력이 그래도 이제 그때는 주체였지만 다른 걸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약간의 C, 약간 더 파이썬, 약간 더 매크로 비주얼 애플리케이션 이런 걸 한다 그랬는데, 보면 왜 따뜻한 IT가 어떤 게 있느냐. 여러분 이런 기사 본적 있으니까. 맹인용 시각 보조 혀 센서 승인돼 있죠. 이 기사 본적 있는 사람 들어봐요 한번.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상상해 볼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명단을 한번 보고 제가 불러볼게요, 한번. 이게 뭘까? 한 30초 시간 줄게요. 30초. 됐냐? 자,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기사에 나온 거하고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한번. 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맹인용 시각 보조 혀 센서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빨고 있어요? 네. 뭔가 지금 입에 뭐 넣으려고 그러죠, 지금. 입에 넣는데, 여러분 치과에 가면 입 벌릴 때뭐 누르는 게 있죠? 그런 식의 판을 여기에 넣고 있는데, 판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래, 선이 붙어 있죠? 선에 붙어 어디로 가 있어요? 선글라스가 있죠? 그럼 선글라스는, 이분은 맹인이죠? 맹인인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감지하려고. 그럼 여기에 뭐가 달려있겠어요, 그러면?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 카메라에서 온 영상이 밝고 어둡고 있겠죠, 그죠? 색깔이 있겠죠? 그럼 걔 전지신으로 가서 입에 넣어주면, 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위치마다, 전기적 자극을 팍 줘요. 여러분, 9볼트 건전지로 혀 한번 대봤습니까? 대본 사람 들어봐요. 저 대본이 어때요? 대본이 네? 따갑죠? 9볼트 건전지 입에 딱 대면 찌릿찌릿해요. 좀 이래 그런 게 있는데, 요렇게 판에다가, 판이 있으면 입에 넣을 요 위치마다 얘가 짜릿짜릿하게 해놓은 거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혀가 넓잖아요, 그죠? 혀가 넓으니까 위치별로 이거를 오른쪽에 찌릿찌릿하네. 그러면 이 카메라에서 보이는 게 오른쪽에 뭐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아까 비슷한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왼쪽이 찌릿하면 왼쪽에 뭐가 있다라는 걸 보는 거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눈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런 자극에 대해서 훈련만 하면 어디 위치를 다알수 있겠죠. 적어도 차가 온다라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생각해 볼좀 따뜻한 IT 같지 않아요? 따뜻한 IT를 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얼만가요, 지금? 1만 달러인데, 좀 1만 달러면 얼만가요?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에 저 안경 사라 그러면 좀, 맹인들이 좀 부자 맹인이 좀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현재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해볼 거 많다는 얘기죠.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제 맹인용 어떤 수화를 교육하는 크기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 거래요. 뭐냐면, 맹인들이 화장실에 갈때 에티켓을 배울 때 일반 사람 똑같이 배운대요. 어떻게 배우냐면, 들어갈 때는 똑똑똑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앉아있을 때 똑똑똑 소리가 들리면 똑똑똑 이렇게 대답을 하도록 배운대요, 맹인이. 맹인이 배우는데, 그러면 이제 맹인이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똑똑똑 소리를, 아니, 청각장애자. 청각장애자가 똑똑똑 소리를 못 듣죠, 그죠?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근데 교육은 소리 못 듣는 사람한테 똑똑똑 하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IT 교육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문에다가 똑똑똑 소리가 나면 얘를 빨갛고 파랗게 빛이 나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모르는 그런 기술적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걸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건 따뜻한 IT의 한 예고. 자, 제가 하나 또한개 했거든요. 이건 여러분 한번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볼까요, 한번? Hi, I'm Hunter. 잠깐만요. 이 하다가 말을 말이지. 자. John Boyles wrote this one for us so that we can just change these sliders in order to control the pedals and steering. 컨트롤 되죠? So right now, we're going to MOTORCYCLE! 자,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를 알려주는 건가,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이폰을 이용해서 자동차 목표 조정이죠. 그죠? 조정하면서 아까 소프트를 만드니까 이게 레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나중에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거나 원격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얘가 거대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물음표를 해서 여러 가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반면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잠깐만요. 이건 아까 봤던 거고. 자, 이거다. 자, 제가 물음표 두 개 만들었죠, 그죠? 두 개 넣었는데, 러시아에서 드론처럼 원격 조정 무인 탱크 만든다 이렇게 됐거든요. 무인 탱크 만든다 그래서 탱크를 원격에 조정하는 그런 탱크를 만든대요. 걔 역할은 혼자 가가지고 그 도시를 파괴하고 되돌아오는 거죠, 그죠? 그런 뭐래 IS를 뭐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게이머들이, 여러분 그 탱크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지난번 중동 전쟁일 때 그 뭐냐 어떻게 하냐면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정상적으로 청바지고 출근해요.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이제 게임하고 와요, 이 사람은. 게임하고 다시 되돌아오면 출퇴근 하거든요. 근데 갔던 오늘 한 100명 죽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예, 게임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거는 화면에서 보고 원격으로 쭉 가가지고 이제
카메라에 나온 이미지를 보고 팡팡팡 때리니까 그냥 다 부서지잖아요. 그죠? 게임인 줄 알고 있겠죠. 근데 되돌아와서 그 집에 와서는 보면 신문에 나는 거래요. 뭐냐면 미국에서 드론이 날아가서 어디에 폭격을 해서 사람이 몇명 죽었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사람은 자기 실제하고 그 다음에 그 가상 세계하고 구별을 못 하는데 재밌는 그 흥미로운 거는 그 사람도 외상후 장애를 겪는데요. 외상후 장애 알죠, 여러분? 그냥 재난을 하고 났을 때 머리에 실제 물리적 그 상처를 입어서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따뜻한 IT라 그랬을 때 맹인용 시각보조 혀, 센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뭐 이런 걸로 자동차 조정하는 것도 있고, 태권브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생각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만드는 부분은 있고, 이런 무기처럼 원자 핵폭탄처럼 윤리적인 그런 것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왜 프로그램 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방금 봤던 예들처럼 오늘 이제 실제 실습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걸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동영상 지난번 다 봤으니까 이거 한 번씩 집에서 다 봤어요 이거? 그 라즈베리 파이니 그다음에 아두이노 이런 장치가 있는데 요 장치가 되게 작아요. 이게 라즈베리 파이로 초소형 컴퓨터인데 작은데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써볼 겁니다. 써보는데 잠깐 보여주면 요게 지금 위에 게 컴퓨터입니다. 요게 라즈베리 파이라는 초소형 PC 컴퓨터고 그다음에 요게 바깥에 센서 같은 거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통에 대로 각자 실습을 해볼 겁니다. 실습해 볼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333 프로젝트를 내봤잖아요. 그죠? 내본 걸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요런 그 프로젝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요 프로젝트인데 각자 프로젝트를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냈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들이 다 IT,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하는데,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서, 우리 목표는 5초 끝났을 때 이거를 작은 모델로 만드는 거 있죠? 작은 모델로 만드는 거 해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금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가시는데, 박수. 방금 앨범의 아이디어 가운데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악보로 만드는 솔루션이다 그랬을 때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소리를 듣는데 요런 게 소리를 들어요. 요런 게 소리를 들어서 이제 보면 여기에 작은 소리 듣는 장치가 있어요. 있고 얘 끝에 단자가 있어서 얘를 소리를 이따 박수 치는 거라든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얘를 꽂으면 돼요, 저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게 있다. 여러분이 받는 장치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들어있고, 이런 우리 조교팀에서 낸 것도 있거든요. 우리 조교팀에서 낸거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그 라즈베리 파이하고 아두이노를 써서 우리가 LED를 켰다 껐다 해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를 한번 이 안에서 작동해 봅니다. PC는 여러분 집에 다 있죠? 근데 이 조그만 장치가 PC처럼 작동한다는 거를 이제 보는 게 오늘 출발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거는 점심 먹기 전에 해야 될거 뭐냐면 얘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얘까지 바깥에서 애니 켰다 껐다 하는 것까지가 오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이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번 이런 그 디지털 핀 0, 1, 2, 3, 4돼 있죠? 그 다음에 5, 6, 7, 8돼 있죠, 여러분? 그 다음 9, 10, 11, 12, 13돼 있죠? 몇 개입니까, 여러분? 13개. 14개죠. 14개의 선이 디지털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디지털이란 뜻이 뭐죠? 숫자긴 숫자인데, 이게 디지털이란 건 뭐냐면, 켰다 껐다, 이것만 있는 거거든요.
1, 0이거든요. 1, 0이라서 그게 뭐냐면 얘가 켰다 껐다 할수 있는 거를 14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333 프로젝트에서 내가 켰다 껐다 하고 싶다라고 그런 논리적 그런 흐름이 있으면 얘를 이용하면 되겠죠. 아, 얘를 이용해서 켰다 껐다 해서 뭐를 불을 켰다 껐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아두이노 같은 게몇 개가 그렇다고요? 14개입니다. 14개가 켰다 껐다 할수 있으면 갑자기 할수 있는 일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많이 늘어나죠? 다음에 여기에 잠깐만요, 여러분. 자, 이거 설명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아날로그 인풋 돼 있죠, 그죠? 이게 0부터 몇 개가 돼 있으니까 1, 2, 3, 4, 5돼 있죠. 몇 개입니까? 여섯 개. 여섯 개가 아날로그 인풋은 인풋이죠. 아날로그 값이 뭡니까? 0, 1인가요, 아날로그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점점점 변화하는 값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아날로그 값을 넣어주면 온도가 높다, 낮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포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여섯 개의 센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거는 라즈베리 파이거든요. 얘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요것도 많다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요 기능이 좀 틀리긴 하거든요. 틀리긴 한데,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볼 겁니다. 해보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 생명 불어넣기는, 얘는 이제 지급을 받고,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급을 받을까요, 그러면? 네. 네.